참 예수님, 오늘은 9월 16일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다지고 또 다지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견고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집을 짓기 위해 의뢰를 하고 경비를 드리는 사람 측에서는 집이 견고하면서도 빠른 시일에 지어지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건축가인 형제님이 말하더군요.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을 고르는데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두드린답니다. 최대한 세게 두드리고 골고루 펴고 세찬 비가 몇 차례 오면 땅이 다져져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이 푹 꺼지는 곳이 생기고 거기에 다시 흙을 채우고 또 다져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 바닥이 고르고 단단해 보여도 속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땅을 골라놓고 1년 동안 묵혀놓으면 눈비 맞으며 땅이 견고해지고 기초가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겨울에 건축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땅이 녹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러합니다. 평화롭다, 참 좋다 여기는 마음에 누군가 돌멩이를 던지면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마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 생활, 노동의 균형을 이루며 마음 다지기를 해야 합니다. 내리쬐는 햇빛도 시원한 바람도 맞으면서 켜켜로 다져지면 웬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뭔가 모를 불안이 있고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